좀 놀다 가야지. 사람을 죽여도 될 만큼의 명분은 못 대죠. 그것도 30년 지기 친구를. 아빠가 뭐라고 하시던 저 시영이 포기 못해요.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된다니깐요. 이러시면 안 돼요. 시영아. 거의 다 됐었는데. 뭐야? 지금 나 미행한 겁니까? 미행? 미행은 미행이지. 늘 너랑 같이 있으니까. 네가 죽어야 내 임무가 끝나거든. 뭐라고요? 천사, 아니 지수라고 부르는 그 여자애랑도 관련된 일이야. 저승사자? 그럼 지수 말이 사실이란 말이야? 그런 표정 나올 줄 알았어. 당연하지. 인간들이랑 워낙 의심이 많은 족속들이라 자기가 믿는 거 외에는 전부 부정하잖아.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. 안 그래? 당신이 저승 사제든 아니든 왜 날 따라다니는 겁니까? 설마 그 얘기가 진짜였어? 지수가 날 살린 것 때문에? 맞아. 그래서 내가 널 죽여야 되거든. 그 멍청하고 바보 같은 그 애가 바로 널 살린 천사야. 덕분에 너나 나나 다들 피곤해지게 된 거지만. 역시 인간들은 보여주지 않으면 믿질 않는다니까. 그날 그 교통사고로 죽어야 되는 운명이었거든. 난 그걸 바로 잡으러 온 거고. 물론 그 멍청한 천사는 널 끝까지 지키러 들겠지. 날 지킨다고? 100일 안에 너 스스로 네 죽음을 선택해야 천사계와 지하계가 정상으로 돌아가.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고 네가 죽지 않으면 천사가 죽어야 돼.
네가 지수라고 부르는 그 여자가 그 남자 말이 사실이라면 난 또다시 나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죽게 만들 순 없어. 내가 죽는 한 있어도 누군가를 위해 죽을 수도 있다고. 그 바보라면 충분히 그러겠지. 이 목걸이를 벗으면 정말 지수는 살 수 있는 겁니까? 아, 근데 어디 가자고? 잠깐만요. 아저씨 순정 호텔로 가주세요. 아저씨 빨리요. 빨리요 아저씨.
마십시오. 이별이란 너무 길어요. 그댄 느끼